345쪽 한번 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와 양도가린 걸 구분했습니다. 이제 345쪽, 345쪽 양도 또는 취득세익이 나와 있죠? 자, 이제 3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보유기간을 따져야 돼요. 345쪽 345를 필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와 양도관리가 구분됐죠? 그럼 양도로 본다 그러면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세금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항상 원칙이 뭐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이거를 네 글자로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세금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과세할 수도 있고 과세를 안할 수도 있고 적게 과세할 수도 있고 많이 과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취득일을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한다? 취득 시기. 양도일을 네 글자로 양도 시기. 그래서 이해가 결정되면 이날에 뭐를 갖고 취득 가격을 갖고 양도일이 결정되면 이날에 뭐를 갖고 양도 가격을 갖고 세금 계산이 시작된다고요. 자, 345쪽 345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일 아래 시작. 그래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양도세 계산할 때 어쩌고 저쩌고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취득일이 결정되면 이날에 취득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양도 날짜가 결정되면 이날에 양도가격을 갖고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자, 넘어가죠. 넘어가면 1번만 알아야 돼. 오늘은 1번 별 3개 붙여요.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별 3개 붙이라고요. 자, 칠판 한번 보죠.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는 처음에 뭐를 줍니까? 계약금을 주죠. 계약일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중도금, 중도금을 주죠. 중도금 지급일이 있고 마지막에 뭐다? 그래서 국세에서는 대금 청산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마치고 등기 마치고 그럼 거래가 끝나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 대금 청산일은 뭐다? 잔금 청산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이날이 아니다. 이날이 원칙. 잔금을 주고받으면 내 것이 되죠? 그래서 잔금 청산일이 취득일과 양도일이라고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항상 뭐를 답하라? 원칙. 등기는 예외예요, 항상. 절대로 시험장에 가서 등기 접수일하면 무조건 틀린 제문이에요. 그러나 등기가 빠를 수도 있죠? 선등기. 그럴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일로 가고. 그럼 결론은 뭐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지만 등기랑 비교해서 둘중 뭐다? 빠른 날이 취득일과 양도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매수자는 이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취득일이 되고 매도자는 잔금 받은 날, 이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양도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취득일, 양도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땅을 8년 만에 팔았다. 취득일이 언제예요? 땅을 8년 만에 팔았다. 원칙, 잔금 준 날.
불분명할 때는 등기접수일. 그럼 양도일은 언제예요? 잔금 받은 날. 불분명할 때는 등기접수일. 빠를 때도 등기접수일. 맑게 알아들었어요? 상가를 20년 만에 팔았다. 취득일이 언제다?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그러나 이 날이 불분명할 때는 뭐다? 등기접수일로 간다는 것. 빠를 때도 뭘로 간다? 등기접수일로. 결론은 뭐다? 이해랑 이해랑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이다. 자, 이해됐죠? 그럼 이 대금 청산일은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진짜로 준 날. 사실상 실제로 주고 받은 날이 있겠죠? 그리고 약정일이 있겠죠? 항상 잔금 지급일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주고받은 날이냐, 계약상 주고받은 날이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절대로 계약상이 나오면 오답이에요. 무조건 실제로 주고받은 날로만 따진다. 계약상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왜 양도세는 사실상이냐. 양도소득세는 돈이 들어와야 세금 계산을 하죠. 즉 소득은 언제 생겨? 실제로 받아야 돼. 약정일이 도래됐다고 100%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양도세는 받아야 세금 계산이 들어가니까 계약상을 안 쓰고 오로지 뭐만 쓴다? 사실상. 실제로 주고받은 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25일. 근데 약정일이 2월 24일이야. 계약서는 24일이라고 실제는 25일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우리가 1주택자는 2년 보유하면 비과세죠. 그래서 하루 차이에 따라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딱 잔금 받고 보니까 또는 등기하고 보니까 하루가 모자라네. 그럼 하루가 모자라지? 모자라도 법은 뭘로만 따진다? 요로만 따진다. 또는 만약에 여기가 2월 24일이야. 약정일이 2월 25일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렇더라도 뭘로만 따진다? 요로만 따진다.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로. 그래서 만약에 이날이야. 예를 들어 이날. 이날인데 등기 접수일이 뭐다? 2월 25일이야. 그죠? 그럼 양도일은 언제야? 이날. 하루 이익 보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실무에서는 등기로만 따져. 그럼 등기로 따졌을 때는 25일부터 따지죠? 하루가 모자랄 수가 있잖아. 그럴 때는 뭐다? 법 원칙은 뭐다? 이날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 그럼 입증 서류를 증명해야죠? 무통장 입금증 등을. 근데 실무에서 보면요, 웃기는 게 딱 보니까 하루 모자라. 등기로 따져보니까 2년 보유인데 하루 모자라. 그럼 과세가 들어가 버리죠? 그럼 물어봐야 돼. 실제로 언제 입금시켰냐 또는 언제 입금 받았냐. 그럼 하루 일찍 받았잖아. 그럼 법은 여기서부터 따져주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둘 중 비교해서 뭐다? 빠른 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요회로만 따져요. 요회로만. 자, 3, 4, 6 그림 한번 보라고요. 그림 한번 봐요. 원칙은 뭐다? 5월 31일 대금 청산일이에요. 그림 등기가 빠르지? 그럴 때는 취득일은 뭐다? 등기일. 빠른 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오른 꼭대기 법 조문 꼭대기. 원칙은 뭐다? 대금 청산일. 옆에 적어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 괄호는 보지 말고 대금 뭐다? 청산일. 괄호는 빼고 자산의 대금 뭐라고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괄호는 지금 보지 마세요. 그리고 미니 강의가 중요합니다. 미니 강의 별 하나 붙이고 미니 강의. 자, 미니 강의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어들은 실제, 실제 밑줄 그어. 약정일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실상 받아야 돈이 되니까. 알아들었나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야 소득이 결정되므로 받은 날 실제. 실제 찾았어요, 미니 강의? 자, 그 다음 2번 예외는 물어보잖아. 예외는 뭐다? 등기 접수일 또는 명의계서일. 명의계서일은 왜 나왔어요? 주식, 주식. 등기할 수 없는 거. 주식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주주명부에 명의를 계사합니다.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번. 불분명할 때.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등기 접수일. 그 다음 2번 나왔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는 거죠? 빠른 날이 언제야? 등기 접수일. 이 날을 얘기한다 이거지. 다 설명한 거잖아요. 자,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만 해. 나머지는 다 3, 4월 달로 다 해서 이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이제 마지막 코스가 353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353쪽 폈나요? 자, 양도소득세 이제 계산을 들어가야죠. 계산구조 별 3개 붙여요 이거. 이 양도세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양도세 계산구조.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실무를 잘할 수가 있다고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 날짜도 결정됐고 가격도 결정됐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금 계산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을 잘 봐야 돼요. 자, 칠판 봐요. 출발이 뭐다? 양도가야. 5억을 받았다. 그럼 5억이 뭐다? 양도가액이야. 그 다음 이해를 얻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나가죠? 경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경비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경비가 뭐다? 취득가액. 옛날 취득가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빼워줘? 기타 필요경비. 여기서 기타란 말에 잘 봐야 돼. 기타 법조문이야 이게. 기타 필요경비. 그럼 이에는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합니다. 자본적 지출액과 팔아먹을 때 나간 돈을 뭐라 그래요? 양도비용. 그래서 기타는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거를 빼주면 1단계에서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 이익 나면 양도차익, 손해 나면 뭐라 그래? 양도차손이라 그래요. 손해 났다. 그럼 이 식을 잘 봐야 돼요. 그럼 취득가액이 뭐냐?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으면 뭐다? 분양가격이 취득가액이야. 그리고 이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죠? 이거는 뭐다? 보유 중에 돈이 나간 거야. 이거는 팔아먹을 때 나간 거야.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가 취득가액이죠?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방 확장공사를 합니다. 또는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발코니 확장공사 등을 하면 이게 자본적 지출액이야. 그리고 팔아먹을 때 돈이 나가지? 대표적으로 뭐다? 중개사 수수료. 중개사 수수료. 양도비용이야. 그래서 취득할 때 나간 돈, 보유할 때 나간 돈, 팔아먹을 때 나간 돈.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증빙서류가 있으면 공제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주냐에 따라 양도차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실무에서는 이 가격을 높게 적으려고 그래요? 낮게 적으려고 그래? 높게. 그래야 이해가 줄어드니까. 알아들었나요? 잘 봐요. 시기가 이렇게 빼는 방법도 있고 하나, 둘,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묶어서 필요 경비를 뺍니다. 이렇게 빼도 된다 이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첫 번째 이렇게 빼고 두 번째 이렇게 빼고 세 번째 이렇게 빼도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한 방에 빼라. 양필이. 필요경비는 세 개니까. 그 다음 두 번에 빼는 방법도 있고. 알아들었나요? 세 번째. 빼고 빼고 빼면 결국 똑같잖아.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책은 어떻게 나왔어? 한 방에 뺐잖아.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세 가지 나왔잖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딱 밑줄 긋고 세 가지. 이해되시나요? 시험 근데 이렇게 하면 다 맞히니까 이렇게 물어봐. 기타 필요경비. 똑같은 식이에요. 어이고 책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빼는 거예요. 양필이. 그러나 시험은 이렇게 두 번 빼는 걸 자주 나온다고요. 두 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양도차익을 구할 때 양도가액은 원칙이 뭘로 구합니까?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다.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어주고 그리고 이 기타 필요경비는 뭐를 제출해야 돼? 세무서에 증빙서류. 그래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법에서 공제받는 거는 공제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기본 가정은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원칙이 뭐라고요? 꼭대기 실지거래가액에 밑줄 그어요. 축에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어줍니다. 그럼 실지거래가액은 증명해야죠? 뭘로 증명하나요? 매매계약서. 취득가액도 매매계약서로 증명하죠? 그 다음 기타 필요경비는 영수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먹는 거를 가정한다면 중개사 수수료를 냈다면 반드시 중개사 수수료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개업자는 영수증을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래요? 어양부양 안 주려고 그래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대부분 안 줘. 대부분. 능력 있는 사람은 영수증을 안 주는 거야. 그죠? 자관 법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양도 차익이 나왔다. 남으면 손해나면 뭐라 그래요? 양도 차손. 손해났다. 자 그러면 이해를 갖고 세율을 바로 곱하면 양도세 폭탄 맞죠? 세율을 바로 곱하면 폭탄 맞아. 그래서 이 양도 차익을 우리가 경제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아니한 명목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취득가액은 옛날 거를 적었잖아. 항상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가액을 적는 거예요. 옛날 거. 그럼 옛날 거를 적음으로 이해가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럼 취득가액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주지 않는 거야. 이걸 갖고 그대로 세금을 계산하면 양도세 폭탄 맞아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야 파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명목소득이다. 이거는 뭐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붙잖아. 그러나 부동산은 이자가 붙지 않고 옛날 취득가액을 그대로 잡아. 그럼 이해가 많이 나온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아니한 소득을 명목소득. 그래서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차익. 그럼 세금 무서워서 안 팔죠? 안 파니까 이제 두 번째는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게 뭐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이게 뭐다?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야. 물가 상승분. 그럼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온다? 이제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온다고요. 이게 뭐다? 이게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소득이라 그래. 그래서 실질소득을 세법용어로 양도소득금액이라 그래. 그래서 부동산 등을 팔고 남은 게 진짜로 남은 게 뭐다? 양도차익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남은 거야. 물가상승을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를 여덟 글자로 뭐라 그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실무에서는 장특공제라 그래. 알아들었나요? 장특공제. 그래서 우리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주느냐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장특공제를 몇 프로 받느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야 돼. 응? 그러면 이해가 나온다고. 그럼 이제 소득이 나왔지? 그럼 소득이 나오면 모든 소득은 누구나 가해주는 기본공제가 있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 들어갈 때도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들어가지? 양도소득세도 똑같아. 기본공제를 해준다.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 그래서 양도소득보다 기본공제예요. 기본적으로 해준다 이거지.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이제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그래서 결국 과세표준은 몇 번 계산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산해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식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정리를 해야 돼요. 맨 처음 빼는 게 뭐다? 필요경비. 두 번째 빼는 게 뭐다? 장특공제. 세 번째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그러면 과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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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과표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죠? 빼고 빼고 빼면은 여기까지가 뭐다? 과세표준이 감소되는 과정입니다. 알아들었죠? 그럼 이제 이게 결정되면 그 드디어 네 번째는 법에서 정한 뭐를 곱한다? 세율. 그러면은 산출하고 세액이 나와. 뭐 감면 이런 거는 보지 말라고요. 다섯 번째 이렇게. 그래서 이해를 어떻게 한다? 다른 사항이 없다면 지정된 날짜에 어떻게 하는 거다?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을. 그래서 실무할 때도 뭐다? 이 식을 알아야 컴퓨터에 입력하더라도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장특공제는 어디서 차감한다? 양도 차익 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러면 틀려. 장기판에, 장기판에 차를 생각해. 차. 차.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기본공제는 어디서 뺀다? 소득이 있어야 빼는 거잖아. 소득에서 빼는 게 기본공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돼. 과세표준이 되는 과정. 세 번 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끊어서 이해, 이해, 이해. 식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어디까지 했어요? 중간에 세율라면 산출세액이죠? 이거는 뒤에 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어떻게 한다? 제일 마지막 줄. 제일 마지막 줄 봐요. 예정신고.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또는 확정신고. 뒤에서 배우고. 자, 넘어가죠. 자, 6절. 그림만 보고 넘어가요. 6절. 넘겼어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출발은 뭐다? 양도가액. 한 방에 빼는 건 뭐다? 필요경비. 그럼 뭐가 나와? 양도차익. 중요한 거는 꼭대기.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실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양도차익 구하는 공식 접수됐어요? 자, 그 다음 넘겨요. 자, 넘기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제 장특공제를 가야지. 흐름을 파악해야 되니까. 자, 367쪽. 367쪽. 거기 박스 나와 있네요. 367쪽. 그래서 양도차익이 계산됐죠, 꼭대기? 여기서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게 8글자로 뭐라 그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화살표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금액이 나와. 그래서 소득에서 빼는 거를 뭐라 그래요? 여덟 글자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럼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고요?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식을 식 접수해야 돼요.
자, 넘어가죠. 넘어가요. 식은 일단은 접수해야 돼요. 기본 강의에서 식을 잘 접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오늘은 세법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세법에 몰입을 해야 돼. 선생이 들어오는데 딱 학개론을 보고 있다. 아주 김이 팍 빠져. 선생 모르게 보라고요. 보더라도 뭐 공법을 보고 있다. 쉬는 시간에 아주 선생이 김세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세법 시간에는 세법 열심히 하고 나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을 안 하잖아요. 원칙이 그죠? 그럼 2차 과목에서 제일 힘든 게 공법 세법이 알아들었어요? 잘못하면 아주 공시 세법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다고요. 책 두께가 제일 두꺼워 공시 세법이 알아들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토요일 날 수업을 안 하는 게 장점이 많아. 왜? 토요일 날 힘든 과목 또는 미진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뭐다? 제껴버린다. 그러면 약점으로 바뀝니다. 자, 한 토요일 날도 틈만 나면 책을 봐야 돼요. 아, 진짜요, 진짜. 수도권도 주 5일 수업하는 학원들이 꽤 있어요. 그죠? 공시세법이 잘못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부지런히 따라오자. 자, 3, 6, 8. 꼭대기 봤죠? 자, 식도 나왔잖아. 양도 소득 금액 계산의 금액 계산의 계산 박스. 양도 차 차익에서 뭐를 빼는 거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면 실질 소득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항상 장특 공제는 어디서 뺀다? 양도 차 장기판에 차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의의가 나왔지? 그럼 칠판 봐요. 그럼 장특공제는 기본적으로 왜 주는 거야? 물가상승분을. 그럼 결국 양도세를 깎아주는 거지?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뭐다? 부동산 시장 동결방지의 목적이 있다고요. 말이 어렵나요? 이거를 안 깎아주면 안 팔잖아. 안 팔면은 부동산이 얼어붙잖아. 그래서 부동산 시장 동결방지에 있다. 그럼 이걸 안 해주면 이게 크잖아. 이게 크지. 이거를 결집됐다 그래. 소득이 크잖아. 소득이 쌓였잖아. 이제 쌓인 거를 깎아주는 거야. 자, 의의. 자, 의의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결국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죠? 물가 상승분만큼. 그 얘기죠. 그죠? 자, 칠판 보세요. 잘 봐요. 지금부터 이제. 그럼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부부주기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부주기 중에 대상 과세 대상 중에 뭐만 내준다? 토, 건, 조 세 가지만 해줘.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해준다고요. 모든 양도 자산 하면 안 돼요. 토, 건, 조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니까 보유를 따져요. 보유, 장기 보유.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이 몇 년 이상? 기준이 3년 이상 보유할 때만 해줘. 기준이 몇 년 이상이라고? 3년 이상. 5년 이상 하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장기 점 하나 찍으면 뭐야? 장가. 장가는 3년에 한 번 가는 게 정상이야. 동물학적 생물학적으로 3년까지 버티면 좌우간 그래 지겨워. 3년 이상 장가 가라. 3년이야 3년. 그래서 찾아야지 이거를 이제 2번 공제 대상 밑줄 그어요. 3년 이상 보유. 뭐만 해준다? 토, 건, 조. 토지 건물
그래서 건물 속에는 주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 세 가지만 해준다고요. 토, 건, 조. 그래서 박스 1번. 박스 1번 봐요. 박스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보유기간은 시작. 아까 배웠죠? 보유기간? 그래서 보유기간은 항상 원칙이 뭐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아까 배웠고. 자, 그 다음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칠판 봐요. 이렇게 토건조고 3년 이상 하더라도 안 해주는 게 있어. 투기방지를 배제. 등기대상을 미등기로 팔면은 안 해줘. 그리고 땅을 팔았는데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땅을 뭐라 그래요? 비사업용 토지. 대표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뭐가 있다? 나대지 같은 거. 빚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등기로 팔거나 비사업용 땅은 3년 보유하더라도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배제한다? 배제한다. 그래서 1번, 2번이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칠판 봐요. 항상 1단계에서 뭐가 나와?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여기다 법에서 정한 뭐를 곱한다? 공제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 나오는 거예요. 액수가. 공식이 어떻게 돼? 양도 차익. 가액하면 틀려. 법에서 정한 공제율. 그럼 공제율은 여기 칠판 봐요. 공제율은 두 가지로 나눠. 공제율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박스 꼭대기에 나왔잖아. 공제율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1년에 물가 상승률을 3%씩 공제해. 그러나 오른쪽은 1년에 물가 상승률을 8%씩 공제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박스를 완벽하게 이해한 후 정리를 해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 상가라 뭐 토지라든가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 다. 여기는 딱 하나 뭐밖에 없어? 1세대 1주택. 뭐를 팔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오른쪽은 뭐다? 1세대 1주택이야. 나머지는 다 왼쪽으로 간다고요. 그럼 1세대 1주택 웃기잖아. 월에 1주택은 2년 보유하면 비과세지? 근데 이거 몇 년 보유해서? 3년 이상. 원래 비과세잖아. 그럼 여기 나올 일이 없지. 그럼 이거는 하나인데 무슨 주택을 얘기한다? 고가주택. 집이 하나인데 고가주택을 팔았다고요. 그럼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이 얼마를 넘어가는 거야? 9억 초과. 대전에도 9억 넘어가는 아파트 있나요? 극소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주택. 대부분의 지방은 9억 이하에.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한 10% 정도는 9억 넘어가는 주택도 있어요. 지방도. 그래서 우리가 9억 넘어가는 거를 세법으로 뭐라 그래? 고가주택. 그래서 고가주택이 나오면 9억까지는 비과세지만이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세를 내야 돼. 과세 들어갈 때 장특공제를 이렇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고가주택을 얘기한다고요. 9억 초과되는 모든 주택. 얘는 물가상승분을 8%씩 해줘. 옛날 노무현 정부 때는 3% 2%씩 해줬어. 명박이 정부 들어서면서 강남 인간들을 위해서 8%씩 해준 거야. 8%. 강남에 집 한 채가 있는데 20억짜리다. 그죠? 그럼 9억 넘어가니까 그 부분은 과세할 때 8%씩 해준다고요. 자, 그래서 왼쪽. 1년에서. 그러니까 몇 단 외우면 돼? 3단, 8단이에요. 자, 첫 번째 줄. 3년 이상 4년 미만에 들어가면 33군데 최저 10%야. 최저 10%예요. 3년 이상 4년 미만에 들어가면.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3단 최대 몇 프로? 30%. 그래서 왼쪽을 물어볼 때는 최저를 물어보면 10이야. 최고를 물어보면 30%. 33군데 최저 10이라고요. 중간에 한번 해볼까요?
중간에 7년 이상 8년 미만은 몇 프로야? 7년 이상 8, 3단 3, 7, 21이잖아.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 9년 이상 10년 미만은 3, 9, 27. 중요한 거는 앞에 숫자에 곱해야 돼. 뒤에 숫자에 곱하면 한 칸 밀려요. 자, 너 오른쪽은 8단 8, 3, 24. 10년 이상일 때는 최대 80. 엄청 많이 공제해줘. 세금이 거의 없다는 거야. 10년 이상 보유하다 팔면은. 그래서 오른쪽을 물어볼 때는 최저는 24, 최대는 80. 어떤 자산을 물어보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그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 3단 8단만 알면 되잖아요. 1번을 물어볼 때, 2번을 물어볼 때, 1번을 물어볼 때는 3단 곱하면 되고, 2번을 물어볼 때는 8단을 곱하면 되고, 99단을 까먹진 않겠죠, 그죠? 근데 치매 2단계가 시작되면 99단도 까먹어. 우리 부모님이 지금 치매에 걸리셨어.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자식도 못 모셔. 아, 못 모셔요. 치매 걸리면요 막 뛰쳐나가. 치매 걸리면 님이 온다 그래. 그 병원 용어로. 우리 동생이 한 달 반 병수발 하다가 결국 요양병원으로 갔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 부모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앞으로 100세 110세까지 바라보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 같이 골골골 오래 살면은 온 가족이 다 괴로워. 그래서 100세까지 살더라도 살아요 진짜. 근데 거기에 뭐다 30%만 건강하게 살고 나머지 7, 80%는 병 걸려서 계속 골골거리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죠? 아, 우리 부모님이 치매 걸려. 나도 한 달에 한 번 요양병원에 가. 네, 큰아들이니까 갔다 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절대 안 가. 나만 가. 자, 보고. 슬픈 얘기 하는 거. 뭐 하다 말았어. 자,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공제를 하죠? 그럼 장특 공제 액수가 나와. 그럼 공제하는 방법. 박스 밑에 적어. 이게 없어. 공제 방법. 장특 공제는 물가 상승분을 공제한다 그랬죠? 그럼 팔 때마다 계속해줘. 그래서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자산별로. 자산별로 각각 공제가 들어갑니다. 절대 소득별 하면 안 돼. 박스 중간에 적으라고요. 방법. 공제하는 방법. 자산별로 각각 공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산 보고 토건조 보고 공제하기 때문에 물적 공제라 그래. 토건조란 물건을 보고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이 얘기는 뭐다? 팔 때마다 계속 해주는 거야. 요건이 충족되면 한 번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팔 때마다 계속 해준다. 자산 보고 물건 보고 물적 공제라 그래. 이게 장토 공제예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봐야죠. 그림 한번 보자고요. 그림 봤어요? 자, 등기된 토, 건, 조만 해줍니다. 그림. 몇 년 이상? 3년 이상. 알아들었죠? 그래서 토지 건물은 최저 10에서 30. 주택은 옆에 적어. 주택은 구체적으로 뭐야? 앞다가리 적어. 1세대 1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은 최저 24에서 최대 몇 프로? 80. 주택 앞에 1세대라고 적으라고요. 나머지는 10에서 30. 알아들었죠?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5번.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 5번 나왔잖아요. 넘겼어요? 자, 그럼 1번에 별 3개 붙여요. 1번에 이번에 나올 차례예요. 동그라미 1번에 별 3개.
자, 다 같이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자, 1번 읽기 시작. 자, 밑줄 그어. 결손금. 결손금.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통산하지 아니한다. 통산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맞는 지문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드디어 나왔네.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손해나는 것도 있고 이익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항상 소득은 1호와 2호로 나누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1번 소득이 여러 개 있죠. 2번 소득이 여러 개 있죠.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손해가 났어. 손해가 나면 더하기 빼기 통산이야. 통산한다 그랬지? 그래서 1번은 1번끼리 통산하고 주식은 따로 통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른 소득은 옆에 적어요. 주식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소득은 2호 자산 주식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주식은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래서 1호 소득, 2호 소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박스가.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할 때는 1호는 1호끼리, 2호는 2호끼리. 여기서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는 거는 뭐와는 통산하지 않는다? 주식. 이해됐습니까? 이 지문 꼭 기억하고. 자, 그다음 오른쪽. 과세 표준. 이제 과세 표준. 자, 식접수하세요. 그래서 2단계에서 소득 금액이 나왔죠? 그럼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빼면 드디어 기다리던 양도소득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식접수했나요? 자, 칠판 보세요 이제. 자, 칠판 봐요. 이번에는 이제 뭐를 배우는 거예요? 뭐를 배운다? 기본공제. 여기는 뭐를 배웠어요? 장특공제. 그렇죠? 자, 기본공제는 대상이 뭐다? 이쪽을 물어볼 때는 토건조만 해줘. 이쪽을 물어볼 때는 부부주기 다 들어가. 모든 양도자산 다 해줘.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저쪽은 3년 이상 보유지? 이쪽은 보유기간 안 따져. 안 따진다고요. 벌써 다르잖아 저쪽이랑. 그리고 뭐는 안 해줘. 미등기로 팔면 안 해줘. 근데 저쪽은 미등기도 안 해주지만 뭐도 안 해줘. 비사업용 토지도 안 해주는 거야. 이거 그럼 시험장에 가면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는 이해는 안 해주지만 이해는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미등기는 이해도 안 해주고 이해도 안 해주지? 응?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는 이해를 물어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사업용 토지 이해를 물어볼 때는 적용한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공제 방법. 공제 방법은 동일하게 공제해요. 이거는 소득에서 빼는 거니까 소득별로 각각 연 250 딱 동일하게 순서대로 앞에 것만 해줘. 이렇게. 이게 끝이요. 자, 정리 들어갑니다. 자, 371조. 자, 2번 기본공제. 기본공제 다 해준다는 거예요. 1번도 해주고 2번도 다 해준다고요. 근데 다만 밑줄 그어요. 뭐는 안 해줘. 미등기. 미등기만 안 해줘. 1번도 해주고 2번도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기본공제.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요. 두 번째 줄 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해야 돼. 어떻게? 소득별로. 소득. 별로. 절대 자산별 하면 안 돼요. 자, 칠판 볼까요? 자산별이 아니라 뭐다? 소득별. 여기 봐. 소득별은 뭐다? 1번 소득, 2번 소득. 여기에서 250.
주식까지 팔았으면 250. 합쳐서 최대 국내 거는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해? 500만 원. 여기서 소득별은 뭐다? 1호 소득, 2호 소득. 주식까지 팔면은 따로 해줘요. 단 이거는 연 250은 누적 250이야. 1년 동안.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 거는 안 해줘. 그래서 순서대로 해주는 거야. 연 250은 1년에 250이 한도라고요. 1호 250, 2호 250. 자산별이 아니라 뭐다? 소득별. 예? 예? 한 몇 년 갖고 있더라도 연 250만 원밖에 안 해줘요. 아니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거는 그냥 기본 공제 성격이니까 연 250. 부모님을 30년 모시거나 6개월 모시더라도 똑같아. 기본 공제는 알아들었나요? 보유기간 안 따진다 그랬잖아요. 안 따져요. 3년 보유하면 750이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연 250 1년에 수십 년 보유해도 그냥 연 250이야. 이거는 인적 공제입니다. 금액이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식까지 팔았으면 얼마까지 해준다? 500까지 해준다. 그래서 공통사항이 뭐예요? 공통사항이 미등기로 팔면 둘 다 안 해줘. 다 차이점이야. 다 글씨가 다르잖아요. 아, 미등기로 팔면 뭐다? 둘 다 안 해주지? 공통사항. 나머지는 뭐다? 다 차이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은 뭐다? 이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 한 문제가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 넘어가죠. 그럼 결론이 나왔다. 별 3개 붙여요. 별 3개 붙이라고요. 3, 7, 2. 꼭대기.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비교. 별 3개.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자, 장특공제는 이것도 공통사항이야.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 이거 첫 번째는 필요 없고. 두 번째. 장특공제는 뭐만 해줘? 토, 건, 조. 오른쪽은 다. 모든. 다르잖아. 세 번째는 3년 이상. 오른쪽은 보유기간 무관. 그리고 네 번째는 미등기는 공통사항이지? 그럼 동그라미 쳐. 비사업용 토지. 네 번 출제된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는 배제. 그러나 기본공제는 적용. 둘 다 배제배제하면 틀려요. 미등기만 둘 다 배제배제야. 자,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죠? 그럼 오른쪽은 동일하게 250이야. 오른쪽은 보유기간 상관없다고요. 오른쪽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텐데요. 그럼 결론. 장특공제는 자산에서 빼는 거지. 자산별로 각각 공제. 팔 때마다 다 해요. 그러나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거지. 소득에서 빼니까 소득별로 각각이 돼. 연 250. 그럼 여기에서 각각은 뭐야? 1호 소득, 2호 소득 각각. 그 왼쪽에 각각은 뭐야? 요건 충족시 자산별로 각각은 이거야. 3단, 8단. 아, 각각의 의미가 다르다고. 왼쪽에 각각은 이해냐, 이해냐 각각. 응? 여기에 각각은 1호에서 250, 2호에서 250. 각각 의미가 다른 거예요. 칠판 한번 보자고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팝니다.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다. 토지를 팔고 건물을 팔고 적지는 마세요. 이해를 해. 주식을 팔고 조합원 입주권을 팔고 주식을 팔고 아파트를 팔고 여러 개를 팔았다 가정해보죠. 뭐 토지를 팔고 뭐 주식을 팔고 이렇게 나왔다 가정해놓고. 자, 첫 번째는 장특공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기본공제가 있겠죠? 그럼 토지 장특공제 해줘야 안 해줘? 해주잖아. 기본공제 해줘. 연 얼마? 250. 250 공제받을 수 있죠? 두 번째 건물 해줘 안 해줘? 해줘. 이쪽은 안 해줘. 연 250. 합쳐서 250까지만 해주는 거야.
뒤에 건 안 해줘. 응? 그 다음 주식 장기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토건조가 아니니까. 그럼 이쪽은 따로 해줘. 얼마? 250.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 위에 해줘 안 해줘? 해줘. 해주지? 밑에는 네, 여기서 받아버렸잖아. 1호에서 받았으니까 뒤에 건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식 안 해줘. 여기는 안 해줘. 받았으니까 안 해주지. 그 다음 그만할래. 알아들었어요? 네. 이쪽은 뭐다? 결국 토, 건, 조면 팔 때마다 계속 해줘. 이쪽은 2로 2호로 나눠서 최대 얼마? 500이야. 뒤에 건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끝났네. 그죠? 자, 집중. 자, 책 듣고 집중해요. 기본 강의 집중. 여기 책 봐요. 집중하고 이제 쉬었다 할 거 아니에요. 오늘 1시 58분에 끝났게요. 알아들었어요? 아,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짜 학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한 마음을 갖고 한 번에 붙어버려야 돼. 한 번에. 이거 중개사 공부를 오래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 명이 못 살아요. 중개사 공부 오래 하면 딱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끝내버려야 돼. 자, 일단은 뭐를 배웠다? 보유기간. 그래서 보유기간은 취득일에서 뭐다? 양도일까지 따진다. 그럼 취득일이 결정됐다는 얘기는 이날에 취득가격이 결정됐죠? 양도일이 결정되면 이날에 양도가액이 결정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럼 취득일 또 왜 적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적지 말아요. 책 보지 말고. 그래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원칙이 뭐다? 대금청산일. 왜? 받아야 되니까.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이다.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 안 써. 단 등기랑 비교한다 그랬죠? 결국 이해랑 이해랑 비교해서 빠른 날 원칙을 물어볼 때는 이해를 답해야 돼요.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식. 1단계는 양도차익 구하는 공식, 2단계는 소득금액 구하는 공식, 3단계는 과표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공식은 세 가지죠. 한 방에 빼는 겁니다. 양필이. 두 방에 빼는 게 이렇게. 그리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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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쫄쫄 따면 결국 양도차익을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이거는 물가상승을 감안 안 했죠?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거를 여덟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오죠? 실질소득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금액. 그럼 소득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빼주는 게 뭐다? 기본공제. 됐습니까?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이번 시험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비교. 비교를 해야 돼요.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주잖아. 잘 들어. 그럼 미등기로 팔았지? 미등기로 팔면은 양도차익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과표. 식이 이렇게 바뀌어. 미등기 양도시 과세표준은 뭐다? 양도차익. 이유는 둘 다 안 해주니까. 아,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며. 그래, 이게 없잖아. 이해가 이해고 이해가 이해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장특공제는 뭐만 해준다? 토, 건, 조.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럼 안 해주는 게 있지? 미등기로 팔거나 뭐를 팔았을 때? 비사업용 토지. 됐습니까? 그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식 한번 불러봐요. 시작. 양도차익 곱하기 공제율. 그래서 왼쪽을 물어볼 때는 3단, 오른쪽을 물어볼 때는 8단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고 공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팔 때마다 다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장특공제는 결국 뭐다? 장특공제는 이 어디에서 빼는 거야? 양도차익에서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기니까 지읒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자산별로 어떻게 한다? 각각 공제한다. 자, 그 다음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어떤 이 자산별의 자산별, 장특공제는 지으시니까 소득별 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 기본공제는 다 해줘, 다 해줘. 보유기간 안 따져요. 딱 하나 안 해주는 건 뭐야? 미등기. 그래서 기본공제는 어떻게 공제한다? 소득에서 빼는 거지. 소득별로. 여기는 소득별, 이쪽은 뭐다? 자산별. 그래서 기본세에 보면 나와 있다고요, 비교표가. 잠시 쉬었다 합니다.